자,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태극기를 향해서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회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대담회를 준비하면서 이천여대 경실련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여대 민원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후보자 초청 대담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비롯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매번 함께 후보자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경실련과 함께 소개해 주시는 설봉포럼과 이천여주 한경련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해서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바쁜 와중에서도 취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신문협회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만큼 분주한 가운데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질의에 답하고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후보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우리 이천을 만들기 위해 귀한 정책의 싹을 피워내는 자리가 되기 위해 기대하여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대담회이기까지 모든 개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설봉포럼과 이천여대 경실련은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 준비를 위해서 예비 모임을 갖고 토론의 개최 방법과 참여단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새해 들어 1월 11일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 유력 인사를 초청하여 대담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2월 15일에는 이천 시장 및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유승원 전 의원님을 모시고 이천 발전에 관한 대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월 만영으로 준비했던 2차 대담회는 섭외 대상자 일정 관계로 인해서 불발되고 3월 15일 주간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 토론회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질의하는 기초가 되는 여러 개의 주제들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기 도출된 기초 주제를 가지고 주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서 8개 문항으로 된 최종 정책 질의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3월 25일에는 각 후보자의 선거 캠프를 방문하여 토론회 일정 안내와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토론회 참석 동의서를 받기로 사전 약속을 했습니다. 엄태준 후보님은 3월 25일 당일 토론회 참석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홍석준 후보에게는 당일에 동의서를 받지 못하여서 3월 26일 오후 4시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엄태준 후보에게 양해를 구하고 단독으로 참석하는 대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이천시 선관위원회의 1인 대담회 개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엄태준 후보 단독으로 대담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저희 주관단체 중에 한 단체의 내부 논란이 일었고 그 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주관단체에서 빠지기로 어제 저녁에 긴급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엄태준 후보님께 재차 주최 측의 난감한 상황을 알리고 의향을 물었을 때 경실련 측 단독으로라도 대담회를 진행해달라는 회신을 받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애를 쓰시는 다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담회장 참석해 주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유니폼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주의해서 제대로 잘 입고 오셨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과도한 함성이나 또는 필요 이상의 오랜 시간 박수 또는 야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내에서 후보자 홍보를 위한 명함이나 인쇄물은 배포할 수 없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담회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면 행사 관계자에게서 자리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나면은 좀 어수선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단체 대표님 우리 위원장님 나오시고 우리 같이 기념 촬영하고 시작 위원장님 나오시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한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사업장이 정말 제대로 유지가 될지 운영할 수 있을지 또 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살릴 수 있을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하고 답답한 신경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만 해도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게 될 텐데 끝나게 되면 이 방역체계가 세계적으로도 무수하다고 평가받았던 그러한 상황이라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 회복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빠를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미 끝난 지가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기 회복은 오히려 다른 나라 경기 회복 속도보다 매우 느리고 오히려 하락 국면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망가지고 파탄에 이른 책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그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사과도 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는 사과 한마디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는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또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준 오늘 저의 소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인 기자연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야별 주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발전 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약 16만 명에서 22만 3천여 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여타 지역에 비해서 증가폭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시장의 활력화 또 경제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인구 유입이 정체된 현 상황의 원인과 대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천 시민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어느 시점을 보면 이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체 구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천의 인구 증가가 이렇게 정체에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정주 환경이 열악해서 이천을 떠나는 원인이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천에 있는 관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기업 이전에 따라서 종업원들이 함께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그러한 문제가 함께 우리 이천시의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인구 때문에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업이 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기업이 활동하면서 정말 잘 되어서 성장 발전하면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법령 때문에,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괜찮은데, 회사가 정말 발전했을 때 공장을 더 넓혀야 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을 더 증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공장 증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조금은 더 따라가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양천의 측면에서 우리 이천이 일자리가 참 많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구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원 상황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살아갈 때에 이천에 계속 살고 싶다, 이천을 떠나기 싶다, 이천으로 이사하고 싶다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주 여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부족한데, 좀 강화시켜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천시 인구 증가의 정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여러 정주 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기업 이전에 뒤따른 이 구성원들의 이주로 인해서 인구가 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여러 규제, 또 기업인들이 좀 더 커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어떤 쪽의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세워졌다면 지금의 크기를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현대전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넓게 확보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수도권 정비권이 마련되었더라도 기득권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지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치페 코리아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 두 회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의 타이틀 내에서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간 것인데, 지금부터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국회의원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량 기업들이 빠져나가지는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정도는 당연히 도나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것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발전 분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 문화분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은 과거의 이천 춘사대상영화제, 그리고 지산 락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또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애니메이션하고 또 전통 도자기 사업 등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이런 문화적 자원과 최근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와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말 잘 되어지면
지방자치가 잘 되어지고요. 또 지방자치가 잘 되어지면 주민자치가 잘 되어지고 또 주민자치가 정말 성숙한 형태로 꽃을 피우면 문화자치가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용어의 생소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 동의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문화라고 하는 생활문화, 특히 생활문화는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시민들의 삶이 투영된 것이 바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그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자체 입장이든 중앙정부든 그 문화를 진흥시키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관련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 예술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율성,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되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간섭이 너무 지나치면요, 사실은 그것은 예산을 지원한 그 관의 입장에 따라서 예,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나 예술 영역은 예산적 지원을 하되 간섭은 없거나 아주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창의적인 문화, 자율적인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천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유네스코가 제정한 창의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됐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됐는데요. 서울시는 디자인 분야에서 창의도시가 됐지만 우리 이천은 민속, 공예, 예술 분야의 창의도시가 됐습니다. 도자 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창의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문화를 하나의 이천 발전을 원동력으로 삼으려면요. 이미 이천에 있는 그러한 그 도자 문화 인프라를 잘 연결시키고 부족한 인프라를 잘 깔아서 예, 도자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이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시민의 삶의 그 질이 잘 투영되는 것이 그 문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자율성을 강조하셨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서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재질문을 드리자고 한다면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될 그 부족한 인프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프라를 좀 보강을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민선 7기 이천 시장으로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멈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관련된 자산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도자 문화 관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이천의 도자 문화, 도자 산업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물론이고요. 해외에서 들어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도자 문화나 도자 산업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는 이천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도자기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약탈당한 문화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망라해서 대한민국 도자 전집을 이미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예산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우리 이천시를 도자 문화의 메카로 만드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또 제가 재산 도전에 실패하고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갖춰져서 대한민국 조선전집을 우리 이천시의 힘으로 만들어 낸다면, 예, 명실상부하게 그 어떤 도시도 이천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도자 문화 하나 가지고도 우리 이천시는 많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인프라 좀 있었고, 우리 이천을 대표하는 도자 문화, 도자 예술에 대한 말 그대로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형의 아카이브를 제대로 좀 구성해 놓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질의 절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잠깐 바꿔서 그동안 후보자님께서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 오신 그런 공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핵심 공약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공약 준비 공고문이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공약을 다 말씀드리려면, 예, 시간상으로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이천 지역에서는 후보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 규제를 폐지하겠다, 완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또 시민들은 그것을 믿고 국회의원을 뽑아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22번째입니다. 21분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천에 가해되고 있는 중첩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도 못 나갔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한번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금도 못 나가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발전을 시민들은 원할 겁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은 이천 지역의 발전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중첩 규제라고 하니까 그것을 없앤다고 하니 너무 좋았던 겁니다. 완화시키기만 해도 좋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설득시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천 시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공약일지 몰라서 단골 공약이 되었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천 시민들이 아닌 다른 국민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중첩 규제가 과연 정말 우리 이천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천 시를 위한 것인가를 따져서,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도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바로 상선 수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도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팔당 상수원밖에.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에서 그 물을 2,500만 수도권 주민이 다 마시는 거니까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그 중첩 규제는 결국 이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상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보다도 두 번째 부분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 주시죠. 예.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GTX 유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현 정부가 이 경강선을 활용한 GTX D 노선을 확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까지는 발표를 했습니다. 민선 7기 때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해서, 예, 광주, 여주, 원주시와 손을 잡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회 토론에
전문가 포럼까지 또 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뭐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 찾아가서 그 요청을 했고요. 또 때가 돼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양당의 후보에게 누가 당선인지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주고서 꼭 유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 오케이를 받았고 두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돼서 그 부분을 받아서 지금 GTX D 노선을 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빨리 되는 겁니다. 언제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 KTX도 시간이 되면 2027년이나 28년이 되면 통영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가 부과를 지나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KTX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적어도 출퇴근하거나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은 GTX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렇게 협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강선을 이용한 GTX는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만 되면 수도권에 있는 2,500만 명의 그 수도권 주민들이 강릉으로, 부산으로, 통영으로 갑니다. 그때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 경강선 GTX가 마련이 되면요. 그걸 타고, 이어서 통영도 가고 강릉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강선을 이용한 GTX는 비용을 적게 들면서도 이 지역들의 주민들의 그 발걸음도 쉬워지기만 하지만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의 주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한다면 중앙정부는 당연히 그 카드를 받을 것이고 우선순위도 미리 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공약이 있지만 핵심 공약 두 가지 그동안 주차 규제 폐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GTX 유치는 당연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조속하게 설치되기 위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반전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분간 쉬어갈 테니까요. 뽀얀님도 목 좀 축이시고 여러분들도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질문 세 번째 꼭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와 또 구제의 범위 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긴급하게 피해자들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던데 지난해 5월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여야간에 아주 이견이 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거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피해자를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구제 방식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은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도 그렇게 넓게 보장하지 않고 아주 협소한 범위로 이렇게 정하고요. 또 구제 방식도 대출 방식의 그러한 그 구제 방식 정도만 언급하고 다만 6개월이 지나서 여야가 다시 또 합의해서 좀 개정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생기는 문제니까요. 이것을 개인의 개인, 그러니까 사인간의 문제로 볼 건지 아니면
아니면 제도나 법이 좀 미비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재난을 볼 건지,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사인간의 문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면 국가가 개입할 이유는 사실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소송, 개인 소송으로 해서 해결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제도가 미비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예,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5월에 발현돼서 6월에 시행되고 있는 전세자기 특별법은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를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인정 범위가 아주 협소하고 또 구제 방식도 대출 정도 이렇게 저리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제도가 불비해서 생긴 사회적 재난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정부가 그 가해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네, 추적해가지고 받아내고요. 또 그 인정 범위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두 사례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장님께서는 정부의 대응이 어떤 대상을 협소하게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구제, 일단 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선구제, 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화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갖춰져야 될 제도적인 보완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피해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되는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일단 넓게 좀 더 넓게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사실 여야 간의 논의 또 사회 시민사회에 대한 그 의견도 받아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또 구제 방식도 아까처럼 뭐 저리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투입해서 먼저 그 피해자한테 예, 예산 지원을 해서 그 피해 구제를 해드리면 그 대부분 전세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니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예,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예전 실비 시작을 하면서 전세 사기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쳐주세요 해서 돈까지 주고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가기로 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딘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법인이 그러니까 계약자 법인이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천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몇 개월, 몇 년째 그 악취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사인간의 사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천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그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예산 투입해서 먼저 예, 처리해야죠. 처리하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예, 소송해가지고 받아내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천시가 책임이 없다고 그것을 방치하면 그 시민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관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지자체가 됐든 광역이 됐든 예, 중앙정부가 됐든 그렇게 사회 현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예, 제대의 미기로서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예, 정부가 개입해서 지자체가 개입해서 우선적으로 그 피해 상황을 예,
다 막아내고 그 다음 조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 관련 주제 경우 이번에는 주제지만 마지막 순서로서 전국 공통형 주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서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또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출산율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고민하는 문제지만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고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0.68명까지 되어지고 그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는 인구가 유지되면 두 명은 낳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몇 년 있으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리라는 게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망가질지는 예, 많은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했어요. 양육비, 교육비, 그 부담,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요. 출산장려금이 돈받는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그걸로서 출산장려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해보고 저렇게 대해보고 수백조 원을 써서 어떻게 출산장려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그 돈을 다른 데 썼어야지, 거기다 썼으면 됐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최재천 박사님이 물론 이쪽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은 아닌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안 낳는 것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본능은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거하고 어떤 일이 쉽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쉬운 일을 수백조 원을 썼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말씀 좀 못 드리겠다는데 그 점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먼저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부모 자녀의 관계 훼손이 어떤 가족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손꼽아 주셨습니다. 이른바 그 복지의 개념을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사실 내용에서는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풀코스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답, 그 부분을 좀 더 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예,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의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안전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결정하는 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관계고요, 친구 관계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고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랄 때 부모 자식하고의 그 아주 친밀함 이것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어디다 없어요. 부모 노릇을 잘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을 나를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나도 지금 잘 못하는데 내가 나도 자신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자신이 없죠.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대사적이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든 그 부분들이 본능이 시키는 일이지만 가족관계를 구성해서 정말 부모 노릇 자신 노릇이 잘 되어지고 행복할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되는 그런 원인만 있다면 더 주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결혼할 때요 남성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게 더 높아요. 여성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 모르지만 혼 계약 썼을 때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다? 다음에 하나 낳기로 한다? 그래 나중에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이혼하자고 하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이만큼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지금 출산은 저와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에게 준비한 공약을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제시한 4개 분야 정책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가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송석주 후보님 같이 해서 주어진 뭐 어떤 주제가 주어질지 모르니까요. 예,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 혼자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일방적인 주장만 듣는 것이어서 또 얼마나 또 설득력을 가지는지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4월 5일 6일 사전선거가 있고요. 또 4월 10일이면 본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중간평가라는 것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잘했으면 박수를 받을 것이고요. 못했으면 비판을 받는 겁니다. 또 지금 치러지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니까 대통령 국정수행이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속한 그 여당의 후보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했다면 여당이 유리한 후보가 될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정수행을 잘했다고 평가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수행 2년을 보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한지 몰랐다. 또 무능해도 주변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차관들, 또 대통령실의 그 수석들, 보좌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도와주면 무능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장차관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고집이 세서 듣질 않는다. 이제 말도 못한다. 그리고 언론이라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써주기만 한다면 대통령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예, 아,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알 텐데 지금 언론은 다 장악해서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만 쓰고 있으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만 알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0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에게 해처림을 주는 그러한 선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의 심판을 예, 겸허히 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사전 투표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급족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대담에 응해주신 엄태준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의 꽃은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의 계절에 선거의 꽃을 활짝 피우는데 유권자 여러분이 일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모든 대담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